미국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이 팬데믹 초기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금융회사가 보유증권의 대량 매도를 발표한 것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는데요. 다만 배경을 깊숙하게 확인해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4대 은행에서 하루에만 총 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8조 6천억 원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됐는데요. S&P 금융 섹터는 4.1% 하락하면서 2020년 6월 이후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간밤 은행주들의 최악의 하루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영향으로 국내 은행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앞으로 미칠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어제 전해진 이야기는 실리콘밸리의 지방은행 SVB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네.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유동화 자산들을 전부 다 매각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네. 관련해서 은행주들이 거의 뭐 우수수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JP모건도 5.4%, 뱅코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 6.2%, 시티그룹 또한 4.1%, 은행주들이 급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들 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 그게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 채권 얘기를 조금만 해볼 생각입니다. 채권이 이제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자 많이 준다는 거 아니냐? 그럼 채권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뉴스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채권은 물론 이제 복리 이자도 있죠. 복리 이자도 있고 뭐 이표채 같은 경우는 이표 수익도 있고 한데 이런 걸 싹 제외하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천만 원을 빌립니다. 천만 원을 빌리고 채권을 써줘요. 10년 후에 내가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자죠. 을이 갑에게 10년 후에 오면은 이 채권을 들고 오면은 2천만 원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채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채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 돈 빌리고 친구한테 빌리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다 채권입니다. 그리고 그 채권에 발생하는 금전 청구할 수 있는 것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그 뭐 법적인 관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채권들이 있는데 그럼 왜 채권 가치와 채권 금리는 반대일까요?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자인데 이게 2천만 원짜리예요. 단순히 그냥 단기로 생각해 볼게요. 1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 후에 가져오면 2천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게 대충 그 정도 가치가 그때쯤 가치가 1,500만 원쯤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고 어쨌든 돈이 필요한데 10년이 아니라고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럼 병한테 갑니다. 병아, 이거 5년만 더 가지고 있으면은 2천만 원을 주는 채권인데 이거 내가 1,500만 원 정도 지금 가치가 있는데 한 1,400만 원에서 1,450만 원 주고 네가 가져가면은 그만큼 수익을 보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채권을 팝니다. 이렇게 팔다 보면은 채권 유통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채권 유통시장을 우리가 채권시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주식시장은 주식 유통시장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가격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0만 원일 때가 있고 1,400만 원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10년 후에 즉 현재 시점으로부터 5년 후에 이걸 갑에게 가져갔을 때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1,500만 원일 때 버는 돈이 많을까요? 1,400만 원일 때 버는 돈이 많을까요? 1,400만 원일 때 6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고 1,500만 원일 때 500만 원의 수익을 채권 만기일에 받게 됩니다. 즉 채권 가격이 낮을수록 채권 수익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최근에 미국에서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채권과 기준금리는 연동하기 때문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현재 시점에서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 손실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특히 주식에 투자하거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만기 수익을 노리거나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게 채권인데 내가 한 6%, 7%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막 손실이 20%, 30%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의 경색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판매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면은 내가 샀던 것보다 손절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기대에서 유동 자산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달러에 대한 부족 문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채권 무역 수지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 자산들도 전부 다 달러화를 지금 창고에 쌓아놓은 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채권들도 사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도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SVB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버티지 못하고 관련 자산들을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 자금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자산들을 이제 매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최근에 실버게이트라는 회사도 청산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실버게이트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전통적으로 부동산 B2B 형태로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대출을 해주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전문 은행으로 탈바꿈을 해서 그쪽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유동성 악재를 겪으면서 청산한다는 뉴스가 지금 시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제 미국 증시가 은행주를 중심으로 휘청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또 은별앵커님한테 오늘 질문을 해야죠. 저요? 네. 그럼요. 네. 미국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네. 가장 큰 트라우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모기지? 그렇죠. 네. 리먼 사태입니다. 모기지론 사태로부터 벌어진 리먼 사태. 2008년도, 2007년도 그때인데 저도 그때 네. 주식을 했었거든요. 하셨어요, 그때? 아, 그때죠. 네.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한참 좀 주식 좀 벌어가지고 건방 떨어가지고 주식 네. 막 돈도 빌려서 할 때. 제일 위험한. 네. 제일 위험할 때예요. 네. 자동차도 한 2년 때 운전 한 2만 킬로 탔을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네. 막 빌려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리먼 사태가 터졌습니다. 진짜 방송을 그때 저도 방송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꼴 보기 싫었던 게 뭐냐면은 전날까지 전문가들이 괜찮다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음날 됐는데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상한가가 지금 30%인데 그 당시에 아마 15%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대부분의 종목이 하한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잠이 안 깼나? 뭐지? 그런데 이게 통상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올라가지 않고 계속 사이드가 서킷 브레이크 발동되면서 그냥 계속 붙어 있어요. 다음날 되면 반등해줄까? 그렇지도 않아요. 계속 내리꼽는데 이게 지금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을 하죠. 리먼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생각을 하실 겁니다.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는 리먼 사태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상처가 있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트라우마라고 한다면은 역시 IMF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부분들이 나중에 시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에도 일본과 무역 적자 얘기들 말씀을 드린 것도 거기과 괴를 같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뭔가 지금 현재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저는 배웠는데 요즘 트렌드가 바뀌어서 과거를 잊어야지 미래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치죠. 뭐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뭐 그렇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쪽에서 선택을 한다면은 중국 쪽하고 오히려 관계를 완화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중국하고 친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최고의 동맹은 미국인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쏠려 있는 우리의 경제적인 스탠스를 예전과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상관없이 예전에 다 등거리 얘기를 했거든요. 불가권, 불가근 얘기를 하면서 미국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중국하고도 멀지 않게 지내면서 이 균형을 조율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방 안보 쪽은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경제적인 측면은 중국에서 흑자를 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말 과거를 조금 묻어두고 미래를 향해 가자고 하면은 무역 적자를 보는 무역 적자국이 아니라 무역 흑자를 보는 쪽에 관계 개선이 점점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잖아요. 근데
일본하고 무역 적자폭을 늘린다. 근데 현재 원래 계속 전통적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던 중국도 무역 적자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흑자를 냅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 갖고 있는 미국 국채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에 여기서 작년 10월부터 매수를 매집을 했던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때리기 시작하고 해외로 달러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IMF 우리가 겪었던 금융 외환이 부족한 사태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께도 무역 적자를 확대하는 이 정책을 펼치는 게 맞느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미국의 리먼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한 부분들, 네.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다 팔고 떠나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SVB도 파이낸셜도 그렇고 최근에 은행주들이 빠진 것도 이 전제는 뭐였냐면은 이번에 3월 22일 날 미국에서 빅스텝, 연준에서 빅스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페드와치인데요. 페드와치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아마 글씨가 안 보이니까 글씨를 읽어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이번 3월에 미국 연준에서 25BP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원래 한 달 전만 해도 25BP 금리 인상이 90%의 확률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68%였습니다. 근데 어제만 해도 21%로 훅 내려갑니다. 왜냐? 파월 의장이 이제 50BP 금리 인상까지도 열어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훅 떨어지다가 갑자기 오늘은 39.8%로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현재 금융주나 또 SVB 파이낸셜 같이 금융주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 건 이번에 진짜 50BP 하는 거 아니야? 50BP 하면 어떤 얘기가 생각이 날까요? 지금 금리 인상폭이 낮아졌다가 여기서 꺾여 올라가면은 15BP 얘기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국 연준에서 원하는 건 개인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져서 소비가 위축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를 원하지만 이런 코스로 잡히는 게 아니고 기업 그리고 은행들이 위축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잡힐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월 22일 날 만약에 베이비스텝 25BP만 인상을 한다고 치면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 네. 3월 22일 날 금리 인상 폭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고용이 탄탄한 게 계속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가장 큰 트라우마, 물론 대공황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큰 트라우마는 리먼입니다. 리먼 사태만은 막으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연준의 태도 변화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놓고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 붙어있는 종목도 저희 최근에 우리 뭐 주관님도 그렇지만 실적 좋은 종목도 바닥권에 붙어있는 종목도 많이 말씀드리는 게 빠졌을 때 리스크가 적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방어적인 매매를 해보자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하시면은 시간 네. 관계상 저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쭉 진짜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까지 너무나 정리를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네네. 지금 좀 우려하는 부분이 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워낙 잘 해주셔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현재 구간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다시금 1327원, 1330원, 28원 선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유가증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1.1%가량 밀리고 있는데요. 지금 2390선까지도 조금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2.7%가량 내림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와이프님의 의견을 듣다가 잠시 화면을 보고 왔는데 주식와이프님의 의견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저도 사실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네. 지금 금융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부분들 좀 짚어드리고 싶었었거든요. 사실 지금 미국에서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하면은 그냥 이제는 대명사가 금융시스템의 위기다 이건데 연준에서 지금 잡고 싶어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인데 이렇게 금융 위기까지 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럼 연준의 책임으로 몰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 빅셉에 대한 우려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지금 만연하게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금리도 약간 한숨을 좀 돌릴 수 있고 또 다시 시장이 변동성을 주면서 다시금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일단은 미국에서 굉장히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긴 하지만 증시 전반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한풀 좀 쉬어갈 수 있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의견 들고 왔고요.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도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금융주들 중에서 좀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금융주들이 사실은 재미가 없는 흐름들을 최근에 보여줬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해볼 만한 종목들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도 일단 안정적인 종목이 제일 네. 중요합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은행카드,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업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주가는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화면 보시면은 최근에 흐름 자체가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장기적 투자를 하신다면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은행주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인데 저 같은 성향 말고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나는 모아가겠다. 이자 나중에 뭐 연말 되면 배당도 주고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KB금융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금리 인하 기조로 조금 금리 속도가 지금 50bp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금융 위기가 슬슬 나오면은 25bp로 인상을 좀 줄이겠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의 위기가 조금 지나가면서 한 번 더 시장의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KB금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거기다가 KB금융은 다른 종목들하고 다르게 그래도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지금 보시면 빨간 라인이 기관입니다. 꾸준하게 들어오는 측면이 있다. 주 매수 세력은 있다라는 측면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가 지금 거의 뭐 KB랑 비슷한 흐름이죠. 한때 쭉 상승을 했다가 금리 인상 때 이제 얘네 마진도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가 쭉 상승을 했다가 이제 금융 시스템 불안, 경기 위축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쭉 빠졌다가 다시 지금은 저점을 잡고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다면 신한지주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네.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신 카카오뱅크입니다. 제가 카카오뱅크 상장했을 때 그 방송을 뭐 제가 이데일리에서 한 4년, 5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 중에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당분간 내 방송에서 추천할 일이 없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도 조금 현재 카카오뱅크 기준, 카카오뱅크가 PER 52.8, PBR 2.13 정도의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KB금융 한번 볼까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PER 4.78입니다. PBR 0.48입니다. 그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KB금융보다 카카오뱅크가 10배 이상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성장주들이 힘쓰기 힘든 금리 인상 시기이고 실제 아직까지 카카오뱅크 보여준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실제 은행주로 봤을 때는 고평가되어 있는 건 현재 구간도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네. 만약에 세 종목 중에 굳이 고르시자면 좀 더 안정적인 종목들로 골라가자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